투자 추천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 정리해 보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 예측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주요 인사는 또 어떠한 인사를 꼽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TC본더를 독점 공급한다는 그러한 모멘텀 속에 주가도 고공행진했던 한미 반도체.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독점 공급 체제가 깨졌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미 반도체 많이 올랐었죠? 예,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2년 그 12월 마지막 종가 기준 했을 네. 때 1년 작년 23년도 한 해 동안 한미 반도체가 무려 14배 정도 올랐습니다. 14배요? 예. 그러니까 오. 막 1억을 투자했다면은 네. 뭐 사실은 뭐 언제나 다 이건 뭐 가정이지만 1억을 투자했다면 14억을 네. 벌 수가 있는 건데 이 가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설령 내가 1억을 넣었어도 만약 2배, 3배 올랐는데 거기서 빼지 않고 그대로 1년간 이렇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철저한 이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한미 반도체가 사실 작년에 엄청난 이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 분출했던 이유는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 H100을 만들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메모리 반도체에 그 HBM3가 필요하고 HBM3에 그 8단이 있는데 8단에 DRAM을 적층했습니다. 적층한 것을 다 붙여야 되거든요. 붙여야 될 때 한미 반도체에 이제 TC본더라는 이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장치가 필요하니까 그 SK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의 TC본더만을 공급을 받고 물론 이제 일본 업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반도체가 월등히 좋아서 사실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만 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챗GPT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로 연결된 그 밸류체인에서 한미 반도체가 또 다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에 TC본더가 없었으면은 작년과 같은 시세 분출은 뭐 엔비디아나 그 SK하이닉스 없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미 반도체가 중소형주였기 때문에 더 훨씬 14배 정도의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경쟁이 깨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던 것이죠. 네, 뭐 장중에 한 14.59%까지 하락을 했다가 월요일이었죠. 종가는 한 9%가량의 그래도 낙폭은 다소 만회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이 깨졌다는 보도가 나온 날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릴 때 오히려 곽동신 부회장이 장중 매수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공시 규정에 보면은 임원은 이제 그 한 주라도 사면은 네. 무조건 5 거래 이내에 이제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임원들의 거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엄격하게 잣대를 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원들만큼 회사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약 임원들이 여럿이서 회사 주식을 딱 샀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임원이 한두 사람 무리했는데 뭐 대여섯 명 임원이 한 달 이내에 뭐 계속 해당 주식을 갖다가 팔았다. 그러면은 뭔가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나라고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어떤 공시 규정 때문에 곽동신 부회장이 월요일 날 그 D11이라는 그 매체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월요일 날 보도한 건 아니고요. 토요일 날 보도했었는데 그거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장이 없었으니까 월요일 날 장이 열리자마자 이제 한미 반도체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한 것입니다. 폭락하자마자 곽동신 부회장이 자기의 이제 사비 30억을 들여가지고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시그널을 던진 것이죠. 시그널을 던졌는데 또 재미있는 점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날 매수했으니까 사실은 공시를 5거래일이 하면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시를 해도 공시 위반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곽동신 부회장은 월요일 날 매수하자마자 월요일 바로 공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이 주가 급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자신의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과 주가에 자신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번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좀 민첩하게 반응한다라는 코멘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4월 12일인가도 네. 비슷한 어떤 맥락이 있었어요. 비슷한 맥락이 어떤 맥락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게 안 좋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뭐냐면 금리 인하가 돼야지 성장주 같은 주식이 이제 쭉쭉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가 사실 더 늦어질 것 같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가 나오니까 그날 미국의 어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성장주들이 꺾였어요. 꺾이니까 그 여파로 이제 한미 반도체 주가도 확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으니까 그때 곽동신 부회장이 여지없이 이거는 이렇게 주가가 내려앉을 만한 기업 자체의 본질적인 사안은 아니다. 라는 맥락에서 본인이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시장에서 곽동진 부회장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럼 한미반도체 더 가겠구나 이런 맥락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갖다가 일정 이상 이제 진정시키고 그 안정을 시장에 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한미 반도체 또 공시가 나왔는데 SK 하이닉스와 1,500억 원가량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네, 오늘도 좀 3% 이상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주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독점 이슈 자체가 한미 반도체 지금 또 공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독점에 깨졌다는 거는 회사의 멀티플이 이제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12% 이상 깨졌던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곽동진 부회장이 스스로가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그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천명해서 그게 이제 좀 전에 앵커께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이제 증권가에서도 연이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종합해보면 뭐냐면은 한미 반도체의 그 TC본드라는 장비를 원래 일본 업체도 있어요. 근데 일본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만 독점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미국의 마이크론의 한미반도체 TC본더를 뭐 일본 걸 쓰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수율을 잘 못 맞추니까 한미반도체 TC본더를 가져왔다는 것이 또 공시가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한미반도체 TC본더가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탁월하다. 특별히 이제 진동이라는 게 모든 걸 생산할 때 완전히 무진동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진동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 그 진동이 있을 때 그걸 한미반도체의 TC본더가 가장 좋은 어떤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이제 삼성증권의 현대차 증권에서 부랴부랴 코멘트를 내놨어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 시장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오늘뿐만 오늘 이제 그 SK하이닉스의 추가 수주 외에도 사실은 그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수요일날 장 마감을 보면은 한미반도체 주가가 내려갔다가 거의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미반도체의 곽동진 부회장이 그만큼 자신감이 또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로 또 하나 봐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사실 CEO의 어떤 임무와 책무가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CEO의 책무는 주주들과 같이 계속 추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주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부주들의 그 궁금한 점을 수시로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CEO의 또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라는 것은 CEO라는 것은 임시 주총이나 주총에서 이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다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상장사의 주주들이 우리가 대표해서 우리의 자산을 당신을 믿고 맡기겠습니다라는 게 주식회사와 상장사의 전체적인 이제 큰 개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CEO가 주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사안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사안이 아닙니다. 또는 아, 이 사안은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수습을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이 자기에게 자산을 맡긴 주주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맞춰서 뭐 주가도 긍정적인가요? 그렇죠. 한미반도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다시 올라갔는데요. 네. 결국 이제 모든 것은 챗GPT로 말미암아서 그 엔비디아,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뭐 TSMC, 그다음 맨 끝단에 있는 이제 한미반도체의 그 어떤 그 밸류체인 다 엮여 있는 것인데 엔비디아가 사실은 그 오늘은 떨어졌지만 어저께 우리가 공유해서 사실 우리가 거래가 없었는데 어저께 엔비디아가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장중에 그 2조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3조 달러 돌파했거든요. 3조 달러 돌파했다가 오늘은 좀 내려갔는데 3조 달러 돌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전체 모든 기업을 아우러서 3조 달러 돌파한 기업이 애플이 있었고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죠. 엔비디아는 3조 달러 돌파하는 게 앞에 있던 선배 기업들보다 2조 달러 돌파하고 3조 달러 올라가는 게 최단 기간으로 돌파를 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500달러를 제시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해 주시고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잘 가고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에서 반독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또 엔비디아가 흔들리게 된다면 그 아래 있는 한미 반도체 역시나 좀 움직임이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그렇지 변동성이 있죠. 변동성이 있어서
지난주에 그 제가 설명드린 걸 기억하는데 그런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강력한 어떤 시장의 수요가 있는 사업에서는 네. 변동성이 있고 주가가 폭락할 때는 그걸 매수해서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오히려, 제가 그래서 네. 말씀드렸던 게 시스코가 92년도부터 네. 2003년도까지 엄청나게 네. 예, 주가가 폭등했는데 네. 주가 폭등했는데 적어도 3번 이상의 폭락이 있었어요. 폭락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시스코의 본질이 무엇이고 시스코의 본질이었던 인터넷 혁명이 이제 끝났는가라는 관점에서 시스코를 바라봤으면은 사실 주가에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같은 맥락으로 복귀를 해봤을 때 챗GPT를 말미암은 이 생성의 AI 혁명이 사실 이제는 끝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보고 그렇지 않다면은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나 한미반도체의 주식을 다른 시각으로 보신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사로는 한미반도체와 관련된 인사의 언급을 들어봤고요. 이에 대한 분석도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사의 말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CJ와 신세계그룹이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CJ와 신세계면 범 삼성과의 연합, 연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슈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분이 이게 그때 이제 그 신세계와 CJ가 중요한 MOU를 맺었는데 네. 그 MOU에 이제 CJ 대한통운 택배 대표도 와갖고 신세계 대표도 여러 CEO들이 같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이분을 갖다가 내세운 건 뭐냐면 그날 연대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CJ 대한통운이라고 생각해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날 연대는 뭐냐면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많은 물류를 온라인으로 배송을 할 때 앞으로는 CJ 대한통운이 전담을 해서 그 역할 분담 하겠다는 것이 그날 연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범삼성과 연합이라고 지금 자막에 보시는데요.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의 외할아버지가 이병재 삼성그룹의 창업주이고 네. CJ 이재현 회장의 친할아버지가 이제 이병재 창업주인 그러니까 CJ 이재현 회장은 이병재 회장의 그 장손이죠. 그러니까 장손과 그 외조카 사이에서 이제 그 연대를 한 것인데 그 둘은 사실 사촌지간이라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연배 차이는 좀 있지만 어쩌면 사촌지간끼리 이제 연대를 했는데 연대를 했을 때 가장 핵심은 무엇이면 물류를 신세계그룹의 물류를 이제 CJ 대한통운이 이제 독점하면서 정용진 회장 입장에서는 물류에 대해서 택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고민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어떤 의사천명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 계기는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친해서 두 사람이 서로 친하니까 우리 서로 밀어주자 단순히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연대를 하게 된 계기는 쿠팡 때문인데요. 네. 쿠팡이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부터 언더독이라 얘기하는 야,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잘 될까? 라는 이제 의심의 눈치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 다음에 엄청난 돈을 갖다가 끌어와서 그 끌어온 돈을 다 무엇으로 했냐면은 새벽 배송을 하겠다 해서 전국에 있는 물류를 갖다가 건설하는데 수조 원을 집어넣었어요. 수조 원을 집어넣는데 야, 이게 정말 되는 사업이냐? 이게 너무 무모한 사업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천재 이루의 기회를 쿠팡이 맞았던 것이죠. 우리가 대면을 갖다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장을 보러 가기보다는 새벽 배송으로 밤에 9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 8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은 그 다음날 7시 이전에 내 문 앞에 그 물품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쿠팡이 엄청난 사세를 갖다 확대했고 그걸 말미암아 쿠팡이 작년에 큰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쿠팡이 큰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것은 한국의 한정된 유통 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쿠팡의 이제 등장은 그 이마트의 이제 쇠락, 롯데그룹의 쇠락, 기존 유통 강자들의 쇠락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 주가가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이 났어요. 반의 반토막이요? 예, 네. 뭐 정확히 말하면 한 뭐 4분의 1 토막 더 이상 난 것 같은데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CEO의 가장 큰 책무가 주가 관리라고 본다면 사실 정용진 부회장으로 이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사실은 정용진 부회장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다가 다 행사했던 것은 오래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이 사실 이마트 주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 미국의 관점에서 맞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어쨌건 그런 관점에서 정용진 부회장은 오늘의 주제인 그럼 쿠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기존에 했던 이마트의 물류를 강화하고 확대하기보다는 이거는 내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잘하는 분야인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에 협업을 해서 우리가 물류를 그쪽에다가 떼주면서 나는 다른 데 집중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적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신세계가 CJ에게 이렇게 손을 잡자라고 말한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예, 예. CJ 입장에서는 뭐 굳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CJ 대한통 입장에서는 누가 더 손님이 하나 늦으니까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CJ 대한통운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CJ 대한통운도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그 우리가 보통 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공습이 없었으면은 CJ 대한통운도 큰 위기를 맞을 뻔했어요. 오히려 알리에 한국에 들어온 게 더 좋았던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에 대한 물류를 CJ 대한통운이 독점했거든요. 그러면서 CJ 대한통운이 작년 8월부터 이 점이 시장에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CJ 대한통운이 인기를 끌어요. 인기를 끌어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는데 위기 모면한 게 과연 얼마나 가겠는가. 네. 그리고 사실은 쿠팡의 어떤 공습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에 쿠팡에 이제 그 분기 실적을 냈는데 적자가 났다. 그래서 많은 언론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야, 그 쿠팡이 사실은 알리와 테무의 공습으로 적자가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 부분 되게 미미해요. 그럼요. 그게 아니고 쿠팡이 외국에 투자한 회사에서 적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재무제표 발생한 거지 알리의 공습이 크게 영향 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연히 쿠팡은 신경 쓰이겠죠. 신경 쓰이는 동시에 CJ 대한통운도 사실은 점점 위축되는 이 한국의 물류산업의 역할에서 이 부분에서 뭔가가 기회가 위기를 반전시킬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정유진 회장이 우리 같이 사업을 합시다라고 제안했을 때 이재용 회장님께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관점으로 당연히 손을 잡은 것이고 또 다른 어떤 해석 무엇이냐면은 CJ가 또 다른 어떤 강점이 무엇이냐 콘텐츠거든요. 콘텐츠. 그러니까 티빙이라든지 CJ CGV라든지 이런 콘텐츠가 있는데 이 콘텐츠랑 신세계랑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은 신세계 그 정윤진 회장이 청라돔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되게 그 리퀴디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청라돔을 짓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청라돔을 지을 때 단순한 야구장뿐만 아니라 K-POP을 통한 왜냐면은 청라돔이라는 건 인천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있고 그러면 K-POP 콘서트를 할 때 거기에 적합한 인프라도 된다. 이런 관점에서 CJ랑 신세계랑 콘텐츠 제휴도 같이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양측의 이해득실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연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과 물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주가의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